고객님, 너 지금 하나 거든요. 상처가 너무 돼서 내가 이걸 그냥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다른 데로 옮길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많이 화가 나고, 내가 정말 이 전화 받기 싫다, 이 사람 전화로 막을 수는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진짜 들고 그랬었는데. 왜 안 들겠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무차별로 행해지는 폭언. 실제 상담 전화로 걸려온 통화 내용을 일반인에게 들려줬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언어폭력, 통화 내용을 들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인상 찌푸렸죠. 듣기 싫으니까. 많이 힘들겠죠. 어떻게 그 일을 할까 싶었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실험 전 안정적이던 뇌파 그래프는 청취 후 뇌파의 기폭이 심해졌는데요. 듣기만 해도 신체적으로는 이제 그 흥분 상태를 보이면서 심장 박동이 올라가고 숨이 가빠지고 우울 장애가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뭐 자포자기 심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살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그 정신적인 후유증을 많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서비스업 종사자인 콜센터 상담사들. 이들의 가장 큰 업무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콜센터 직원들의 스트레스 요인은 고객 응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충은 스트레스가 끝이 아닙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은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26%의 종사자들이 치료를 요하는 중증 우울증 증세가 있었습니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 힐링이 필요한 상황.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 마사지는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뭉쳐있던 것들이 풀어지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제 받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정신적인 거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풀리는 것 같아요.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속 시원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스트레스 예방에 좋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는 오징어의 친구가 뭐냐고, 그래서 뭐 갑오징어도 얘기해보고 이것저것 막 얘기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치였어요. 오징어. 끝나고 나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어요. 또한 이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고객 응대 매뉴얼은 악성 전화 대응 시 도움이 됩니다. 욕설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욕설하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더 이상 통화가 어려워서 먼저 통화 종료하겠습니다.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샤우팅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히 할 수 있는 감정 해소소를 설치해봤습니다. 반말하지 마라. 나도 기분 나쁘다. 저기서 보는 거군요. 여기 반말은 참을 수 있는데 욕설은 자제합시다. 많이 힘듭니다 우리.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나한테 욕하지 마. 시원하게 그냥. 저희도 집에서는 귀한 딸이에요. 제대로 된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욕설과 성적인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탕은 싫었거든. 그동안 담아두었던 속 이야기를 풀어놓는 상담사들, 감정 해소는 어땠을까요? 후련하죠. 후련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저희 입장도 생각해주고 서로 윈윈 했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고객의 의식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용부와 안전보험공단에서는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겠죠?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늘 밝게 웃고 있다 보니까 저런 고충이 있는지는 잘 모르기 쉬운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객의 감정만 중시되다 보니까 정작 일하는 분들의 감정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모두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정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면요, 자존감은 낮아지고 또 우울한 감정이 커져서 중증 우울증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요 미소가 반은 저에게 오고 반은 타인에게 간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불쾌지수 네. 높을 때 반사하시는 거예요? 네, 반사. 네. 자, 불쾌지수 높을 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